안녕하세요. 판타리얼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류를 뽑자면 역시 맹수. 그중에서 식육목 동물들이 있겠죠. 실제로 국내 동물원 유일 보유종 시리즈에서도 식육목이 가장 조회수가 높았고요. 그래서 이번엔 우리나라에 있었던 식육목 동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퀴즈 정답은 1번이었고요. 이번 영상도 마지막에 퀴즈가 있으니까 끝까지 보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카라카리안 이름은 터키어로 카라쿨락에서 유래했는데 검은 귀를 가진 고양이란 뜻으로 이름처럼 귀 끝에 검은 털이 돋아나 마치 슬라손이 같아서 사막 슬라손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통적으로 볼때 슬라손이보단 아프리카 황금 고양이와 사우벌가 더 가깝죠.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의 넓은 분포봉을 가진 카라칼은 위치에 따라 3개의 아정은 아니고 숲, 사바나, 습지 저지대, 반사막, 관목림에 서식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서울 대공원에서 보유 중이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제우스에게 인육을 바치다가 저주받아 늑대가 된 아르카디의 왕 리카온에서 따온 리카온은 정확한 학명은 리카온 픽투스, 얼룩진 늑대라는 뜻으로 아프리카 들깨라고도 불립니다. 아프리카의 개과동물 중 가장 큰 리카온은 키가 60에서 80cm, 몸 길이는 76에서 102cm에 몸무게는 18에서 36kg 정도입니다. 한때는 아프리카에 널리 퍼져 살았지만 지금은 수가 줄어들어 대략 3,000구 집단 6,600개체, 그중 성체는 1,400마리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선 서울대공원, 대전 오월드, 에버랜드, 어린이 대공원이 있었지만 당시 모두 열악한 환경에 지냈었고 지금은 볼수 없습니다. 아시아 들깨라고도 불리는 승냥이는 길이 85에서 120cm, 키 40에서 50cm, 무게 10에서 21kg 정도입니다. 늑대와 리카온처럼 무리를 지어 다니는 승냥이는 주로 사냥하는 동물은 중소형 들소나 사슴, 영양, 멧돼지 같은 동물들이며 지구력을 이용하여 추적한 경적으로 먹잇감의 힘을 빼서 잡아먹습니다. 한때 한반도 북부 지방에서 서식했으나 수가 많이 줄어들어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일부에서 서식합니다.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청주동물원에서 사육 기록이 있죠. 영화 쿵푸팬더의 악당 타이렁의 모델로 유명한 눈표범은 사실 표범보단 호랑이에 더 가까우며 370만 년 전에서 270만 년 사이에 갈라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몸무게는 평균 50kg, 몸 길이는 100에서 130cm, 어깨 높이 60cm 가량으로 일반 표범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산악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선 서울대공원에서 보유했었고 새끼 출산 기록도 있었으나 현재는 살아있는 개체는 없고 대신 대동물관에서 암컷의 박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름과는 달리 늑대가 아닌 갈기 늑대는 몸길이 87에서 140cm, 꼬리 길이 30에서 37cm, 어깨 높이 약 75에서 100cm, 몸무게 20에서 23kg입니다. 남아메리카의 소택지나 팜파스에 서식하며 단독 생활을 하고 낮에는 주로 덤불이나 숯불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동물은 물론 식물의 열매도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서울대공원과 천주동물원에서 전시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동물원에 있었던 맹수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다음 중 카라칼과 개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물은?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환상한 시의 넌나타는 이야기 동물원, 판타리얼 동물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